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스트릭스입니다! 골라이브 앨범명처럼 이제 저희가 이번 수록곡들 작업하면서 되게 프리한 환경에서 저희가 그냥 쓰고 싶은 거, 말하고 싶은 거, 그냥 도전해보고 싶은 이 많은 것들을 담은 이제 정규 앨범이어서 Stray Kids 나의 것의 모습들을 이제 느껴볼 수 있고, 그리고 저희가 넣고 싶은 이제 음악들, 노래들을 같이 넣을 수 있어서 그만큼 이번 정규 앨범이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진짜 많지. 아,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 때 약간 새로운 카메라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. 맞아, 맞아. 이제 현진이 형 예를 들면 손에 끼워가지고 되게 길다라는 카메라를 사용했고, 그 한이 형 파트 찍을 때도 막 로봇같이 막 움직이는 그런 카메라도 사용하고 되게 다양하게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 이제 현진이가 이제 내 손이 하면서 이제 옆에서 막 레이싱 빵빵빵 지나가는 거, 그거 진짜 명장면이에요. 그거 진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.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진짜 이게 뒤에서 이렇게 날라오잖아. 근데 몸이 약간 이렇게 돼. 아 진짜 내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진짜 이게 붐. 네, 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. 자, 저 또 킬링 파트 하나 생각났는데요. 처음 시작할 때 그 뭐야, 우리 그 주방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막 난리 치잖아, 깽판 치고. 그 부분이 좀 멋있었어요. 아무래도 저희 이제 곡이 좀 이번에 많았잖아요. 그래서 녹음을 한 번에 두 번씩, 한 곡 이렇게 하루에 두 개씩 해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14곡이라는 곡을 실어야 되는 정규 앨범인 만큼 되게 많은 시간도 필요했고, 작업하면서 사실 조금의 부담도 있었는데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했어요. 왜냐면 첫 정규 앨범이고, 그리고 이 한 앨범으로 우리 스테이한테 스트레이 키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설렜고,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곡들도 되게 하고 싶은 얘기를 위주로 막 다룬 앨범이라서, 그래서 되게 금방 나오고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활동 계획을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없어요. 사실 아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없습니다. 활동 계획 없습니다. 근데 뭐 나중에 시간 지나고 스페셜 무대나 이런 거 할 계획은 있을 겁니다. 아직은 없지만 언제 할 생각은 있습니다. 네, 그냥 있습니다. 콘서트에서도 네. 콘서트나 이제 팬 미팅이라든지 스테이가 워낙 좋아해 주시니까. 그런 거는 뭐 항상 생각해두고 있습니다. 예. 아, 스테이가 좋아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사실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데. 아, 유리해. 아, 뭐 여기서 한번 무대나 만들어 볼까요? 넘어갈게요. 레모네이드가 아니고. 오. 약간 블루 레모네이드. 그죠. 이게 톡 쏘면서도 약간 다시 찾게 되는 그 맛이 항상 있기 때문에. 마라 맛과 함께 먹는다면 정말 맛있는 맛입니다. 블루 레모네이드 한산 들어가 있나요? 아, 아주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. 왜냐면 그 살짝 들어가야 다시 찾게 되거든요. 너무 세면 안 돼요.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그린 청사진은요, 아 정말 뭐 개개인도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겠지만, 또 이제 팀적으로는 저희가 언젠가는 정말 이 지구 전체에 정말 많은 스테이들과 지금 음악적으로 교류하면서 정말 많은 스테이들과 서로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, 음악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, 서로의 가수와 팬이 아닌 친구라는 개념으로 이제 서로의 좀 더 힘이 되는 동반자 느낌으로 이제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사실 광고까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, 생각을 조금 기대는 좀 하고 있지만, 여러 가지 이제 음식 프로그램도 있고, 그리고 또 식당이 있잖아요.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이제 저희 음악이 어서 오십시오와 함께 저희 음악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깔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광고로 따지자면 약간 마라탕 같은 거 광고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, 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. 치킨 광고. 또 요새 또 하던 배달 어플 광고를 저희가 찍어요.
배달 오프면 어서 휴스가 아니지 않나? 어서 갈게. 어서 갈게. 어서 갈게. 어서 갈게. 주소 제대로 불러주세요. 짜장면 뿌기 전에 가요. 네, 본 적 있습니다. 엄청 행복하던데. 나 이제 끝났다고. 아쉬운 마음인데 이제 그 투어하고 나서 정말 그 모습을 이제 콴님께서 그 콴님 그 하는 MC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옛날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랑 끝까지 했을 때 그런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그래도 열심히 춤추면서 또 재밌고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른 MC가 춤을 잘 추니까 정말 나도 잘 출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뭔가 되게 아쉬웠지만 또 보기가 너무 재밌었고 되게 새로웠어요. 그래서 네. 막 울더라고. 어쩐지 우리 방인데 막 저 침대에서 훌쩍훌쩍 울고 마음속으로. 근데 진짜 되게 재밌게 하고 뭔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. MC를 진짜 너무 잘해서 너무 되게 영어를 하면서 진짜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춤까지 또 열심히 그 커버를 잘해서 진짜 깜짝 놀랐고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. 네,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많이 화이팅. 스트레이키즈는 언제나 항상 지금도 열심히 우리 스테이한테 또 특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 지금도 계속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. 그리고 물론 지금 시기이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스테이 앞에서 신나게 스테이와 함께 무대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엄청 준비하고 있으니까 스테이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. 예! 스테이키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렇게 팝센솔 많은 관심과 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.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스테이키즈였습니다.